대기오염 물질 측정치를 조작하다 적발된 여수 산단 입주 기업들이 민관협의체가 주도하는 환경실태 조사와 주민 건강 역학 조사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직접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불법을 저지른 업체들이 책임을 피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 산단 주요 입주 업체들을 회원사로 둔 환경협의회가 민관협의체 위원들에게 보낸 의견서입니다. 전문가와 기업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 기업들이 부담할 용역비가 과다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를 포함해 업체들은 크게 다섯 가지 이유를 들며 민관협의체가 추진하려는 여수산단 환경실태조사와 주민건강역학조사 용역계획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이 두 가지 용역에 대해 기업들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업체들은 지난해에도 이번과 비슷한 이유로 용역비 납부를 거부했고 결국 연내 착수가 불발됐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을 통해서 부당이익을 취해왔고 무한 책임을 지겠다는 분들이 왜 우리랑 협의 안 하냐, 나 이거 돈 못 내겠다, 시간 질질 끌겠다는 것밖에 얘기가 안 돼요. 협의체는 기업들의 이의신청을 수용해 지난해 말 환경부 등에 용역 마스터 플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뒤 조사 내용과 비용을 일부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업체들은 용역 과정에서 일부 시민단체의 입김이 작용할 우려가 크다며 자신들이 직접 용역기관을 정해 연구과제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수의 협의체 위원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기업들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축소하고 조작했던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선임한 그런 기관을 통해서 측정을 조사를 하겠다? 어떤 시민이 그 조사한 내용들을 신뢰하고 믿겠습니까? 협의체 실무를 맡고 있는 전라남도는 지난 금요일 위반 업체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고 분담금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수용 거부 입장을 밝힌 산단 주요 업체들이 대부분 불참해 2년이 걸리는 연구 용역은 착수 시점조차 예상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